하다 보니까 엄마가 불쌍해져서 딸 둘이 다 실망만 주고 엄마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엄마 불쌍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나 망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암튼 불쌍해져서 그냥 엄마 하는 대로 한번 놔둬보자 조용히 꼼짝 안 하고 있었어.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 했어. 그런 거 아니야. 그럴 순 없어. 달라져도 이해할게. 아니라니까. 어머니가 그 정도시면, 그리고 그런 엄마한테 연민을 느낀다면. 되지도 않을 일에 왜 목숨 건 것처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말이야. 보다 보면 참 안 됐다 가여워져. 난 차라리 내가 호박이나 무가같이 생겼으면 할 때 많았었어. 그럼 우리 엄마 지금처럼 착각 안 하고 집착 안 할 텐데. 무시하면서 또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나는 엄마 꿈 이뤄줄 재능도 없고 그냥 전부 다가 슬프기만 해. 안 자려고 버티는 엄마, 빨리 자기만 바라는 딸, 버티다 쓰러진 엄마, 됐다 빠져나오는 딸. 모녀 코미디 같다. 나중에 생각하면 코미디일 거야. 그렇지? 그럴 거야. 들어가. 아직 좀 더 있어도 돼. 어머니 깨시면 불안해. 여기는 모르는데 뭐.